번호안내 114를 운영하는 KTCS가 독거노인의 안부와 보이스피싱 전화수신 여부를 알려주는 114 안부 확인 서비스를 출시했다고 15일 밝혔습니다. 114 안부 확인 서비스는 스팸 차단 앱 후우를 이용해 독거노인의 일일 통화량을 확인하고 신청자에게 안부 확인 문자를 전송해주는 서비스입니다. 지방자치단체는 물론 개인 고객도 신청이 가능합니다. 114 안부 확인 서비스를 신청하면 독거노인의 통화량에 기반해 안부를 문자로 전달받고 웹페이지로 고위험군에 대한 데이터를 확인할 수 있습니다. 또한 독거노인이 보이스피싱 의심 전화를 수신하면 담당자에게 알려주는 보이스피싱 알림 서비스를 무료로 제공해 사기 피해도 예방할 수 있다는 설명입니다. 예컨대 통화량이 적은 날엔 단조로운 일상을 보내셨네요. 오늘은 누구누구님께 안부전화 드리는 것은 어떨까요?와 같은 안부전화 권유 문자가 지자체 담당자나 보호자에게 발송되는 방식입니다. 일정 시간 휴대전화 통화량이 없을 경우 긴급으로 자동 안내 문자가 발송됩니다. 유선 전화의 경우 자동 음성으로 좋음 또는 나쁨으로 컨디션 상태를 문의하고 독거노인의 답변을 지자체 담당자나 보호자에게 문자로 전송해 줍니다.